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기초의원들이 연수를 간다며 해외 패키지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거듭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섬 지역은 가뭄에 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보수정부의 문화정책 때문에 소외를 받아왔던 민족예술이 정권교체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광주의 한 기초의원들이 최근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말이 연수지 패키지 관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이들의 여행비론 무려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대표 관광지인 스페인 광장과 가우디의 걸작들 앞에서 여유롭게 포즈를 취한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 모두 한가롭게 쉬고 있는 남프랑스 니스의 푸른 해변에 갔다가 주변국인 모나쿠 공국까지 방문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유럽 3개국에서 열흘간 연수를 이어갔지만 기간 방문이나 공식 행사는 전혀 없고 관광지 방문만 이어집니다. 일반인 10여 명이 동행한 여행사 패키지 관광을 다녀온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제약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됐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우리가 가보자 하는데도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짜서 가는데 뭐 영어도 안 통하지, 뭣도 안 통하지. 떠나기 전 계획안에 넣었던 쓰레기 소각 발전 공장 시찰이나 노인 요양시설 방문 일정은 사라졌습니다. 의원들은 자비를 드리지 않고 지원되는 예산 220만 원에서 하다 보니 패키지 관광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현지에서 개인 행동으로라도 시설 방문을 몇 군데 해보려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00에서 450만 원 최하 그 정도 들거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 사업은 사람은 뭐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 전부 다 이 의회의 그 저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좀 부담이 굉장히 커요. 탄핵 정국에 가로막혀 연수를 못 갔던 의원들이 하반기 의정이 바빠지기 전에 어떻게든 연수를 가보겠다고 뚜렷한 계획 없이 급히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계기가 되고 여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몸으로 하는 독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초의원들의 이 황당한 유럽여행에는 혈세 2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런 외유성 해외연수는 기초의회 하나의 일만은 아니죠.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단체로 휴양지를 방문해 시간을 보내거나 가고 싶은 장소에 연수 목적을 붙여 다녀오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둘러보는 미국 3대 캐년의 풍광과 라스베가스의 한 빌딩에서 촬영한 야경. 지난 5월 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연수를 간다며 유명 여행사의 미국 관광 패키지 상품에 홀로 참여한 겁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인이 홀로 패키지 관광을 가는 건 공적인 연수로 보기 힘들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연수는 강행됐습니다. 탄핵 정국과 AI로 어수선했던 올 초 전남도 의회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아프리카, 하와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나 인권정책 벤치마킹 등 뜬금없는 명목에 세계 일주하냐는 비난까지 들끓었습니다. 광주의 다른 기초의회 의원들도 최근 휴양지인 태국 방콕과 파타야 등 주요 관광지를 다녀온 뒤 선진 정책을 시찰했다는 명목을 댔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가장 금기시 됐던 게 그 휴양지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원생활 11년째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그리고 우리 광주시와 북구가 관광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선 6기 3년간 광주 5개 기초의회 사례를 전체 분석한 결과 관광 일정 일색이거나 단순 시찰을 하겠다며 휴양지에 간 경우는 전체 31건 가운데 17건으로 54%에 달했습니다. 두 건 중 한 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를 위해 투입됐던 예산은 지난 3년간 총 5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청장은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 요건도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총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직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것은 백 씨가 물대포에 맞은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의 1일 명예군수 제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2014년 7월부터 매달 명예군수를 위촉하고 있는데 군수 명패가 40만 원 상당의 고가로 제작돼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랜 가뭄에 멀쩡한 눈을 찾아보기 힘든 섬마을이 있습니다. 대책이라곤 비를 기다리며 물을 가두기 위한 수로를 더욱 깊이 파는 게 전부인데 파낸 흙을 둘 곳이 없어 논을 밭으로 바꾸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여의도 6배 크기 면적에 1,100여 명이 살고 있는 전남의 한 섬마을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120mm. 작년 이맘때 딱 5분의 1 수준입니다. 섬 저수지는 12개, 이미 10개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머지 2개도 저수율이 고작 20%대. 물이 없어 변온 320헥타르 중 80헥타르는 아직 모를 심지 못했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들은 어린 모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안 오면 나락 찾아보기는 힘들다고요. 힘들기가 무지하게 힘들지. 말도 못하게 힘들지. 몇 달이요. 수량이 달려 관정도 팔 수 없습니다. 백길로 30여 분 걸리는 육지에서 그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없습니다. 긴급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뭄 대책은 비를 기다리며 수로를 더 깊이 파는 것뿐. 빗물을 가두기 위해 최대 폭 10m인 수로를 기존보다 2m 이상 깊게 파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3km 구간 중 600m의 수로 준설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섬 안에 사토장, 즉 준설토를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고민 끝에 소유주 동의를 얻어 인근 논두를 준설토로 메워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밭들이 벌써 3개, 축구장 면적보다 큰 밭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포강을 넓혀가지고 그 비가 왔을 때 다음 내년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최소 100mm 이상의 비가 와야 일부 농사라도 겨우 가능한 상황. 섬마을 주민들은 말 그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관인 영국 브룩스벨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객실부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벨 리차드 게인스 홍콩 법인장은 어제 목포 신항에서 선조위원들과 만나 이같이 협의하고 객실부 안전설비 상태 등 조사가 시급한 만큼 직접 내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벨은 홍콩과 영국, 싱가포르 등 3개 사무소 협업으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보수 정권의 문화 정책 때문에 길을 펴지 못했던 민중예술가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전국의 민족예술인들이 펼치는 민족극 항마당이 개막해 일요일인 내일까지 펼쳐집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가인 이회영 선생의 삶을 그린 마당극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흥미롭게 해석한 이 연극을 시작으로 태학과 풍자가 넘치는 민족극 한마당이 개막했습니다. 6월 항쟁 이듬해인 1988년부터 매년 전국을 돌며 열려오던 민족극 한마당은 박근혜 정부가 지원을 끊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다시 마당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한마당은 전국에서 14개 공연팀이 참가해 마당극과 어린이극 등 다양하고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당극 단체들이 굉장히 그 원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끊겼다가 올해 27회째 광주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등산 문빈정 사업 공터에 장승이 세워집니다. 민족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남녀 한 쌍의 장승이 무등산 자락에 세워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88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백두대간 자락에 장승이 세워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해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뒤 뜻있는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힘으로 10년 만에 다시 장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보수단체나 진보단체나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다양성 있는 그런 문화에서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보 성향의 예술가들이 다시 광장에 모여들고 민족과 민중의 목소리가 문화예술에 스며드는 새로운 변화가 광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산과 강이 이어지는 곡성은 멈춰선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라도 기행, 오늘은 여유롭게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곡성으로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도깨비가 입구를 지키고 곳곳에 숨은 천 마리의 도깨비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깨비 마을. 옛날 효자로 소문났던 마천목 장군이 도깨비 대장을 사로잡았다가 내기를 하고 풀어줬다는 곳입니다. 거리를 하죠. 좋다. 그러면 저기다 뚝을 쌓아주면은 대장을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여기 그림처럼 도깨비들이 하룻밤 만에 살을 쌓죠. 독사. 이 독사를 쌓아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도깨비 살 이야기예요. 도깨비 인형극과 전시관도 마련돼 있어 다양한 도깨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2km에 달하는 산책길과 숲 체험원도 겸하고 있어 아이들과 뛰어놀기 좋습니다. 산과 강이 함께 이어지는 길을 달리다 보면 국도 17호선과 만납니다. 옛 기찻길과 섬진강, 산세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길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자동차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을 이름을 따서 침실습지로 불리는 이곳은 섬진강의 무릉도원으로 불립니다. 이른 아침과 노을질 무렵 물안개가 특히 유명한데요.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아 작년 11월에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멸종 위기생물 1급인 수다 흰꼬리 소리 2급인 새매, 새 호르기, 삭, 남생이, 큰 말똥가리가 서식이 확인되었고 국내 하천습지 중 가장 많은 17종의 한반도 고요종이 살고 있습니다. 걷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곡성.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가족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면 강과 산이 만나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곳 곡성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지방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필기 시험이 오늘 광주와 목포, 순천에서 치러집니다. 광주시가 26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8,600여 명이 원서를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33.2:1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774명 선발에 12,000여 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한 가운데 목포와 순천 지역 19개 학교에서 일제히 필기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도심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는 하수도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남구 무등시장과 서석구 주변 등 침수 예상 지역 18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빗물 바지와 맨홀 등의 청소 상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봉선동 등 위탁 운영 중인 임대형 민자 투자 사업 2개 지역에 대해서는 마대와 배수 펌프 등 수방 자재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한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직원 승진과 관련해 2천만 원을, 2015년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음 달 14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주말에도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어제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 곡성 등 전남 7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이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오늘과 내일 광주의 낮 기온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장시간 외출을 피하시고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9.3도를 비롯해 영광이 17.4도, 담양이 16.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이 31도, 담양과 화순 나주 32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33도, 구례가 32도, 보성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